숙박만 했을 뿐인데 밥을 세 번이나 방으로 가져다주는 맛있는 펜션이 있는 거제도에는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혼자 힘으로 쌓아 올린 성과 일제강점기 때 파놓은 세 개의 땅굴, 바다 앞 큰 풍차와 넓은 잔디가 있는 언덕,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진한 국물의 해산물 짬뽕, 너무나 이쁜 디저트와 너무나 이쁜 유리온실 컨셉의 카페, 유리만 7472장이 들어간 국내 최대의 돔 유리온실까지 있는 거제도 1박 2일 지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들바입니다. 거제도에는 아주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작고 조형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 파란 거제바다를 배경으로 한 성의 모습은 이국적이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풍겨 중세시대 유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2003년 태풍 매미로 경작지를 잃은 시민 백순삼씨가 자연재해로부터 작물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홀로 쌓아올린 벽입니다. 그 규모나 디자인이 설계도 한정없이 지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훌륭하죠. 이 매미성이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포토스팟입니다. 거제 여행하면서 떠오르는 필수 인증샷 코스이긴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피크타임에는 줄을 서야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실 딱히 포토존이 아니더라도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는 테라스 곳곳이 뷰사진 포인트입니다. 성을 찬찬히 둘러보면서 나만의 스팟을 찾아보세요. 인증샷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저 위에서 바라보는 평화로운 풍경이 완전 힐링됩니다. 거제도 매미성 공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니 시간이 흐를수록 얼마나 더 근사한 모습으로 변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입장료와 주차비도 없으니 거제 여행하면서 부담없이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거제 두 번째 여행지는 금포 땅굴입니다. 연인, 가족과 함께 실루엣샷을 남기는 동굴 포토존이 여행 핫플레이스로 인기가 많습니다. 금포 땅굴은 3개의 굴이 있는데 멋진 사진을 위해 1번 동굴 앞에서 기다렸다가 본인 차례 때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1번과 2번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1번 촬영하고 2번 가서 촬영하시면 되고요. 3번은 밖에 나오면 파다만 동굴이라 솔직히 3번은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줄은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고요. 사진 찍고 나면 후다닥 비껴주기 바쁘고 정신이 없지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그런 수고는 감수해야겠죠? 거제 세 번째 여행지는 바람의 언덕입니다. 작은 폭우를 둘러싼 아기자기한 붉은 지붕들을 야트막한 언덕이 감싸고 있습니다. 바람의 언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언제나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풍차한 데가 온몸으로 바람을 반기는 곳이죠. 동그랗게 바다를 향한 평평한 잔디밭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 평화로운 마을과 오른쪽에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풍차 앞에서 사진 찍어도 좋고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앉아있어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바람의 언덕은 커피 한잔 들고 와서 깨끗한 거제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딱 좋은 곳이죠. 주말에는 바람의 언덕 주차장이 붐비니 도장포 유람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금 걸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제 네 번째 여행지는 바람꽃 우체국입니다. 1976년 첫 개국 이래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등장으로 2014년 폐국되었다가 현재는 여행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2020년 4월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통갈비 스테이크 박스, 바다 담은 꽃게 박스, 해산물 짬뽕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해산물 짬뽕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바람꽃 우체국을 둘러봤습니다. 느리게 보내는 편지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는 바람꽃 우체국. 편지를 쓰면 6개월 동안 바람꽃 우체국 안에 있는 금고에 보관했다가 6개월 뒤에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온통 빨간색으로 붉게 칠해져 있는 바람꽃 우체국 2층은 여러 명이서 한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룸이 마련되어 있는데 전부 식사 중이어서 촬영은 못했네요.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관광지에 있는 거라 크게 기대 안 했는데 비주얼도 미쳤지만 냄새도 미쳤습니다. 해장 육수에 거제도에서 채취한 해산물이 가득 들어있어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전날 술을 많이 드셨다면 해장이 절로 될 듯 합니다. 면도 약간 우동면이라서 쉽게 불지 않고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행지는 외도 널서리 카페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나뭇길이 이쁘게 나와 있어서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외도 널서리는 외도 보타니아 설립자인 최호수님께서 구조라 해변의 유리온실 컨셉 카페로 만든 곳입니다. 널서리는 묘목을 기른 땅이라는 뜻을 지녔다고 하네요.
따뜻한 접혁돌과 나무로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하고 중간중간 초록초록한 식물이 있어서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컨셉으로 지어서인지 채광이 가득 차 전체적으로 밝은 기운을 느끼게 해주니 그냥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디저트 정말 이쁘지 않나요?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라뽀무, 이 사과 디저트를 먹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들어갈 것 같아서 포기. 와, 이 몽돌 모양의 디저트도 너무 이쁘네요. 웨더 널서리 카페는 구조라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어서 실외에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제 여섯 번째 여행지는 정글 돔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돔형 유리온실 식물원으로 최고 높이가 30m, 돔에 사용된 유리만 7472장으로 압도적인 느낌을 주죠.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열대 식물들과 함께 포토존이 형성되어 있으니 거제 여행 시 꼭 들려보세요. 거제 정글돔에서 가장 핫한 포토존은 줄을 서서 촬영해야 하는데 저희는 과감하게 패스. 사진을 찍을 곳도 많고 정말 잘 꾸며놔서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함께 와도 좋은 여행지입니다. 정글돔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저 큰 물체는 바로 정글 타워입니다. 정글돔과는 별도로 이용료금 12,000원에 1시간 이용할 수 있고 아이, 어른 전부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저도 타보고 싶었지만 아이들 속에서 같이 미끄럼틀 타고 놀기에는 민망해서 포기했습니다. 재밌어 보이던데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거제도 1박 2일에 저희 숙소는 필그림 펜션입니다. 이곳은 숙박을 하면 저녁, 야식, 아침까지 방으로 배달해주는 룸서비스 펜션으로 유명하죠. 펜션 외부는 넓은 수영장과 선베드, 아이들을 위한 팡팡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가족여행 시 선택하면 정말 좋은 숙소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숙소는 2층 핑크핑크한 방에 싱크대, 화장실, 침대, 에어컨, TV, 냉장고까지 준비되어 있었지만 핑크는 적응이 잘 안되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녁을 룸서비스처럼 방으로 가져다 주십니다. 기름기 짝팬 오리구이에 오리탕 그리고 해물 갈비찜까지 푸짐하게 차려주시고 저희는 방에 앉아서 소주 한잔 하면서 맛있게 먹고 상만 밖에 내놓으면 됩니다. 저녁 먹고 한두 시간 후에는 버터 북어구이, 양념새우, 소라 초무침에 맥주까지 챙겨주셔서 거하게 또 먹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맛있는 밥상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한식과 양식의 콜라보. 밥과 국은 문 앞에 있는 전기밥솥에서 가져다 먹으면 되니 취향대로 아침을 즐기시면 됩니다. 필그림 펜션에 숙박과 세 번의 식사, 두 명이서 20만원으로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사장님. 지금까지 거제도 1박 2일 여행을 안내해드린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드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